안야심경 봉독. 큰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 물환경 강설 55건 전망을 하겠습니다. 서문을 읽겠습니다. 불자여 고살 마살은 열 가지 구경의 큰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열입니까? 이른바 모든 열에게 공명하고 공양하는 구경의 큰 일이 있습니다. 중생을 생각하는 대로 모두 구호하는 구경의 큰 일이 있습니다. 모든 불법을 오로지 구하는 구경의 큰 일이 있습니다. 모든 성전을 쌓아 모으는 구경의 큰 일이 있습니다. 모든 불법을 생각하는 구경의 큰 일이 있습니다. 모든 서원을 만족하는 구경의 큰 일이 있습니다. 모든 보살의 행을 성취하는 구경의 큰 일이 있습니다. 모든 선지식을 받들어 섬기는 구경의 큰 일이 있습니다. 일체 세계의 모든 예레가 계시는데 나아가는 구경의 큰 일이 있습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듣고 지니는 구경의 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열입니다. 나의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묵는 만업따라 삼락 삼보리의 큰 지혜인 구경의 큰 일을 얻을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것을 서문으로 이끌어왔습니다만은 아주 간략하면서도 참 의미심장하고 보살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큰일 구경의 큰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장 큰일 또 최고의 큰일 더 이상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아주 큰 일.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큰 일, 큰 일, 어지간하면 뭐, 그 큰 일이란 말을 그냥 마음대로 내뱉는데, 진정 큰 일이란 무언가, 인 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활하고, 경전의 말씀하고, 설사 좀 거리감이 있다 손치더라도, 언젠가 우리도, 이와 같은 보살이 되고 이와 같은 일로서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어디에도 뭐 무슨 무엇은 일륜지 대사다 가장 큰일이다 그러잖아요. 또 생사대사다 선불교에서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뭐, 세속에서 말하는 큰일, 그건 뭐, 덮어두더라도, 보통 선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큰일하고도 또 차원이 다릅니다. 보살의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모든 열에게 공경하고 공양하는 일이 가장 큰일이다. 모든 사람들을 열애로 받들어 섬기면서 공경하고 공양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중생을 생각하는 대로 모두 구호하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모든 어려움에 처한 중생들을 전부 내가 다 구호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그렇습니다. 뭐 자기 마음 깨닫는 게 큰 일이다. 무슨 생사해탈하는 게 큰 일이다. 그런 말 안 해요. 대승불교는 차원이 다릅니다. 선불교하고는. 또 불법을 오로지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선근을 쌓아 모으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다. 선근,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내가 놓치지 않고 다 하겠다. 어떤 좋은 일도 내가 놓치지 않고 다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 또 모든 불법을 생각하는 것, 부처님 법이라면 뭐 내가 다 기억하고 생각하겠다 하는 일, 또 보살의 큰 서원, 뭐 사홍서원이라고 합시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 난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서 이러한 모든 서원을 만족시키는 것, 만족하는 것이 구경의 큰 일이다. 또 모든 보살의 행을 성취하는 것,
또 선지식을 받들어 섬기는 일이 구경의 큰일이다. 제일 가는 큰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선지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주 이제 우리의 그 정말 직접적인 선지식은 뭐냐? 화엄경이 선지식이다. 그런 말을 내가 자주 하는데 그래요. 우리는 그 한 가지만을 받들어 섬기고 공부하려고 하고 한 구절이라도 그 알려고 하고 거기에 어떤 그 신심과 기쁨을 이렇게 느낀다면은 아주 큰 일을 한 가지 성취하는 게 됩니다. 선지식이 뭡니까? 화엄경이에요. 화엄경보다 더 훌륭한 선지식은 없다. 그래서 화엄경을 받들어 섬기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또 모든 세계에 열애가 계시는데 나아가는 것. 부처님이 계신다면 뭐 덮어놓고 불상이 됐든지 뭐 어디 지나가다 길거리에 있는 불상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부처님이라고 우리 불자는 그것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절삼배 올리고 공경과 공양을 이렇게 표하고 가는 그런 자세. 그러면 이제 마음이 흐뭇하고 든든하죠. 또 일체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듣고 지니는 일, 정법. 정법을 듣고 지니는 일이 방편법, 정법이 아닌 것 많거든요. 불법 안에도 정법이 아닌 게 많습니다. 이건 바른법이라고 했어요. 정법을 듣고 지내는 일이 정말 구경의 큰 일이다. 인생의 최대 중요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최대 중요한 일. 그런 의미예요. 그 우리가 평소에 큰 일이라고 하는 것하고 쭉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은 내가 뭐 화엄경 여기 오신 분들은 화엄행자들은 다 화엄경을 이렇게 받들어 섬기고 화엄경 공부하니까 열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그래도 포함이 되네요.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어딥니까 그게. 대단한 행운이에요 우리는. 그 보살로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한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내용이 여기 이제 이세간품에 제가 이제 환경 중에서는 이세간품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세간품이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뭐 한 가지 문제가 딱 돼도 되면은 보살로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열 가지로 쭉 이렇게 나열해요. 뭐 보살의 귀는 무엇인가? 하면 열 가지로 쭉 설명하고 보살의 눈은 무엇인가? 하면 또 열 가지로 또 쭉 설명하고 보살의 의지체는 무엇인가? 보살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열 가지로 쭉 설명하고 보살의 노리터는 무엇인가? 하면 또 노리터도 지난 시간에 있었죠. 쭉 열 가지로 이제 소개하고 별의별 이야기가 거기에 다 또 부처님이 태어나서 칠보를 걸었다고 하는데 사방으로 칠보를 걸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이 책에 나옵니다. 이 책 말고 이거 저 이세간품 안에 나와요. 그건 왜 일곱 걸음을 걸었는가 그런 이야기도 또 이제 쭉 나옵니다. 다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너무 많다. 그러면 꼭 귀한 그 품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달라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런 것도 일곱 권이 되니까 이 이세간품 일곱 권 정도는 그냥 뭐 책장이 나들나들하게 다 딸도록 그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그와 같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뭐 열 가지 소개하는데 한두 가지만 마음에 와 닿아도 돼요. 그 나머지 뭐 여덟 가지 아홉 가지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열 가지가 또 나와요. 그 가운데도 열 가지 다 100% 마음에 다가오게 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가지만 마음에 딱 다가와도,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이제 200가지 질문에 2000가지 답이니까, 상당한 양이 됩니다. 어떤 것은 뭐 열 가지 가운데서 한 7가지, 8가지가 마음에 싹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감동, 사람으로 감동시키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강의를 하지만은 어찌 그 환경 안에 있는 것을
제대로 다 우리가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각자 그 또 우리 요즘 공부하기 좋은 그 자료들이 이렇게 많고 또 염화실지에도 또 소개가 되고 또 이렇게 강설책 친절한 강설책이 다 나왔고 또 TV다 뭐 유튜브다 뭐 염화실이다 뭐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니까 그런 데서 스스로 이제 깨닫고 또 이해하고 거기서 또 신심을 일으키고 그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103쪽 하단에 재불호렴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렇게 덥던 여름도 결국 세월 앞에는 못 이기고 이렇게 시원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에어컨 켜놨는데 춥다고 끄라고 해서는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러니 왜 재행이 무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그거 하나 우리가 터득해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인연으로 그렇게 밖에 삶을 펼칠 수 없는갑다. 그 이상은 없는가 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하는 거. 그게 이제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때가 되니까 그 이상 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또 선선한 가을이 돌아오고 또 춥다 해서 이제 그런 그 참 불교는요 그런 그 어떤 자연 현상과 또 우리 인간의 삶과 이런 것을 연관시켜서 참 잘 아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권 중생 종 선근하야 항상 권한다. 중생들이 선근 신기를 권한다. 뭐 성인이 뭐 네 나가서 나쁜 짓 해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성인이 아니죠. 중생들에게 항상 권하기를 니는 착한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친절해라. 정직하고 친절한 게 돈 된다. 돈이 그렇게 좋으냐? 친절하면 돈 된다. 그리고 정직해야 돈이 된다. 정직하지 않고 다른 어떤 비법을 행해가지고 되는 돈은 거긴 보상이 따른다. 큰 보상이 따른다. 우리가 환히 보고 있지 않느냐. 저 큰 집에 누가 모두 가 있느냐. 세상이 환경이야, 사실. 세상이 환경이야. 세상보다 더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환경은 없어. 이 경문이가 좋다고 나는 막 그냥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설명하지만은 세상이 우리에게 그 주는 교훈, 하고는 비교도 안 돼. 정말 가슴에 못을 팍팍 받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그 이제 환경 공부하면 그런 것들이 더 뚜렷해져. 아주 명료해져. 그런 것이. 그러면서 무릎을 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 삶이 이제 교정이 되고 그런 거죠. 우리들 삶이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교정이 돼 갑니다. 그래 장엄국토 영청정하며 국토를 장엄해서 청정하게 한다. 국토를 장엄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무슨 뭐 온 국토에다가 그냥 꼭지 심지 말고 뭐 꽃을 심는다는 뜻도 아니고 그냥 길에다 황금을 깐다는 뜻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선량하고 인과를 알고 그리고 남을 보살필 줄 아는 것. 보살핀다고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토를 장엄하는 일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국토 장엄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그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돼 가지고 자꾸 그렇게 쫓아가봐야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그저 몸 건강하고 마음 건강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행복이 있지 몸 건강 안 해도 행복하기가 어렵고 마음 건강 안 해도 그것도 행복하기 어려워요. 마음이 실제 건강해야 돼. 그리고 몸도 따라줘야 되고 그러면 행복합니다. 다른 거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좀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은 뭐야 그 저 뭐 거지가 저기 큰 집에 불이 나는 것을 보고는 아들 보고 한다는 말이 야 우리는 탈 집도 없어서 참 얼마나 좋으냐 네 아버지 잘 맞는 줄 알아라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그 속에 이치가 있어요 그쵸 그 속에 교훈이 있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체 취생유 삼유 체 여기 이제 일체 취생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그 갈래들을 취생이라 그래요 우리가 똑같이 같은 시대에 같은 환경에서 같은 나라에서 산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그 삶의 길이 여러 가지입니까 참 여러 가지예요 그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더 사는 모습이 여러 가지입니다 무슨 지옥 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이런 뭐 모습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삼계, 삼유처 하면 욕계, 새계, 무새계죠. 그냥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물질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어떤 정신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이제 삼유라 그렇게 하죠. 이 무해한 하음 관찰이로다. 걸림없는 눈으로 다 그것을 낱낱이 관찰한다. 보살의 안목은, 깨달음의 안목은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살필 줄 아는 거죠. 우리가 그